먼 옛날 아브렐 노말 시절 이다와 타요님이 함께 아프리카 고정팟을 다니던 때 접었다 복귀했다를 반복하는 타요님과 결국 혼자 레이드를 돌던 이다는 망령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보인다 멘트. 아 맞아요. 휴무역으로 올리실 거잖아요. 아니요 뭐 전체적인 견적은 이다 선생한테 물어볼까요? 이다에게 컨설팅을 부탁한 타요님. 이다는 타요님이 접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보내는 편지를 띄우는데 아프리카 공대 부활기념 휴무익 소설이스 가자고요? 아 참 그 공대 재밌긴 한데 타요 프레이 컨설팅이요? 솔직히 타요나 프레이 씨는 아 좀 천천히 좀 하지 그 사람들은 수바 브레이크를 못 잡아 그러니까 타요나 프레이 씨는 전에도 컨설팅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형 지금 어떻게 해요? 저희는 처음으로 깨고 싶어요 형 그래놓고 막 돈 존나 써 그리고 또 반짝하고 끝. 아 그래서 이번엔 좀 천천히 하라고 했는데 어젯밤에 타요님 유튜브에 형 나오는 거 보고 뭔가 했음. 원래 내가 타요 고정팟이었거든. 타요랑 다 쉬러 가버려가지고 그때 혼자 놀다가 망령에 들어간 건데 프레이시요? 확 꽈던데? 그냥 아르카나로 갈 것 같던데? 내가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프레이님은 그냥 무조건 에스터 갈 거예요 아마. 그 사람은 뭐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거를 못 봤거든. 무조건 갈 것 같아 무조건. 근데 프레이씨 가면은 타요도 눈 돌아서 같이 갈 것 같은데. 아 문얼님은 뭐 가시려면 그냥 가시겠지 뭐. 생각보다 에스더 생각하는 스머들 많던데 진짜 요즘 로아 방송 존내 빡세다 해. 옛날 나 로아 혼자 할 때만 해도 뭐야 에스더 와 어떻게 가냐 했는데 요즘은 스트리머분들 수박 했다며 에스더는 초월이요? 아마 비방 때 버스 타지 않을까요? 1막까지는 초월이 좀 빡세고 타요 계산 좀 해줄까? 이제 이거는 복귀하실 분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거 좀 계산 좀 해드릴게요. 일단은 1600에서 1620 실링 4500만 이상의 재료 포함 누르는 골드 약 그래도 한 8-90만 잡아야 될 듯? 최소야 최소. 그리고 이거는 1620에서 바로 4티어로 계승하면 1640이 됨. 문제는 전 피스를 하루 만에 계승하는 건 운이 좋아야 함. 계승할 템을 던전에서 먹어야 하기 때문. 운 없으면 최대 6일 소요됨. 카멘하드 사관문은 2주 텀임. 따라서 카제로스 1막이 31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엘릭서 이건 뭐 힘내라. 아 근데 이거 마련해야겠다. 이거 가루는 사놔야 돼. 조금 몇 개만 사놓으면 돼. 그러니까 한 20개 만들 분량? 아 왜냐면은 만들 수 있는 개수도 늘어나는데 첫 주차에 얻은 걸로만 다 안 될 거야. 어차피 사놓긴 해야 돼. 아 근데 어차피 더 싸질려나? 혹시 모르니까 좀 사놔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카드 부분 니가 이제 진짜 꾸준히 할 거면 카드 관련된 패키지 나오면 딥로아 하면서라도 사놓는 거 추천. 요 카드작은 악마 추가 피해 올라가는 도감 먼저 하렴. 이제 어빌리티 스톤으로 각인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한 각인을 보조하는 역할이다. 각인별로 어빌리티 스톤이 추가 효과를 뭘 몇 퍼를 올려주는지 오픈이 안 된 상태이므로 이건 4티어 넘어가서 해도 된다. 기상 계속 갈 거면 원한 돌대 아드 타대 일단 먼저 배우고 아 기존 팔찌 신치 악로야? 그럼 그거 써라 그래 그냥 쓰던 거 쓰다가 9월에 카제로스 2막 나오면 그때 아 보석
아품질 대충 일단 80 후반대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해. 근데 에스더 갈 거면 뭐 더 말 안 할게. 품이라는 게 있어. 자, 에스더 계산 좀 해주자. 일단 쌀스더가 총 33개거든요 정확히. 이게 도합 30개가 얻을 수 있고 실링으로 3개 얻을 수 있거든. 3, 8 도합 에스더의 기운이 118개가 필요하다. 자, 요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. 이다의 편지다. 잘 봐라. 그러면은 자, 첫 번째 방어구초월 어둠의 불이라는 걸로 하는데 그건 카메에서 먹을 수 있다. 너는 이미 1640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카멘 하드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다. 자, 한줄 요약. 한줄 요약 무조건 해줘야지. 이거 상급 재련 에키드나에서 얻는 비늘 및 눈깔로 하는 특수한 재련이다. 참고 눈깔 한 개는 비늘 두 개와 같다. 돌은 어빌리티 스톤은 제가 이거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. 님들 진짜 제발 부탁하건데 진짜 지금 쓰는 돌 쓰세요. 일단 제발 제발 쓰세요. 제발.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10강까지 풀린다. 곧 힘내라. 됐어. 타이오한테 카톡 해놨고요. 뭐 이제 알아서 하겠지. 이거 그리고 카페도 올려놓을게요. 핵 과금러를 위한 이다의 편지. 아,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. 3티어 때 아예 게임을 쉬어버린 사람은 진짜 좀 해야 될 게 많아서.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서 대단히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돈이 원래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게임이에요. 제가 항상 말하지만 로아는 일주일 동안 내가 100만원을 써야 이만큼 갈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. 그러면 이걸 2주를 잡잖아요 기간을. 그러면 이거 100만원 안 들어가요. 이거 한 40만원 30만원이에요 시간의 값어치가 정말 큰 게임입니다. 그러니까 시간 많은 사람들은 무과금으로도 계속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말하면은 야 이다야 수바 또 계산상 무과금으로 집행권 뽑을 수 있다 있지. 근데 그거 몇 년 걸려요? 100년 넘잖아. 근데 로아는 그 정도 아니야. 로아는 절대로 시간 갈아 넣으면 1, 2년이면 다 따라가 진짜. 내가 생각하는 무과금 게임의 기준은 내가 게임을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박았을 때 3년 안에 최상위 컨텐츠 진입 가능하냐 못 가능하냐 이걸로 보거든요. 아니면 3년 안에 랭커급 세팅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. 근데 이거 돼. 다른 게임도 다 될 것 같잖아. 근데 안 되는 게임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. 무조건 캐시지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템도 있고 스펙업도 있어서. 근데 이 게임은 적어도 그런 게 없어서. 난 항상 말하지만 내가 방송 안 했으면 난 로아의 과금 이 정도 안 했다니까. 과금 대비 리턴이 너무 적어.